뭐 회계를 어딨지? 아, 분명 여기다 뒀는데. 안녕하세요. 어? 누구? 아빠, 서류. 아이고, 내가 집에다 두고 왔구나. 땡큐 땡큐. 서주임, 여기 우리 딸 수빈이. 아, 안녕하세요. 귀엽게 생겼다. 주민의 외모평가 싫어요? 아, 뭐 귀엽다고 해도 뭐래. 뭐? 아니다. 그나저나, 너 방학인데 집에만 있는 거 아니지? 뭔 소리야, 오늘 개밥 봤는디. 워너카페 갔다가 볼링 치고 야무지게 영화까지 조졌지. 아, 우리 딸 많이 조졌구나. 도대체 애가 커서 뭐가 되려고. 어? 뭐가 되려고! 아우, 티끌이야. 수빈아, 나가. 나가! 맨날 나한테만 뭐라고 해. 저.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바람이 그런 거야. 서주임, 서주미 우리 애랑 좀 얘기 좀 나눠줄래? 제가요? 지금. 지금. 당장. 당장. Right now. Right now. 네, 다녀오겠습니다. 바람이 그런 거예요. 아, 언니도 그럴 때가 있었어. 근데 몇 살이세요? 9, 6년생이야. 왜 나이 많은 사람들은 태어난 연도로 얘기해요? 그러게. 혹시 꼰대세요? 아까부터 저한테 말도 혼자 놓으시고. 내가? 아니 제가요? 어쨌든 오늘 팀장님이 뭐라고 해서 서운했겠네. 요. 네. 아니 어릴 때 놀지 언제 놀겠냐고요. 근데 돈은 어디서 난 거야? 영화도 보고 볼링도 치려면 돈 많이 들잖아. 청소년 동행카드요. 그거 발급받으면 다 되는데? 이모 공무원인데 그것도 몰라요? 이모? 그거 중1이거나 고1이면 발급받을 수 있어요. 사람이면 효율적으로 살아야죠. 너 혹시 티야? 그거 지났는데. 아, 엄마. 서류 잘 갖다 줬지. 엄마, 나 5만... 무슨 일 있어? 별건 아니고. 엄마가 올해 태어난 막내 동생 때문에 나오기 힘들대요. 올해? 아니, 팀장님 나이가... 황태회장 덕분인가? 아, 그럴 때면 엄마 아빠 택시 이용해봐. 24개월 이하 영아면 지원금도 받고 카시티는 택시로 배정돼서 안전해. 오, 꼰대인 줄 알았는데 꿀팁 감사요? 나 꼰대 아니야. 나이 많다고 다 꼰대는 아니죠. 너 계획이 언제야? 몰라? 모른다고? 아니 학생이 계약 날 계약 날짜 왜 뭘? 아, 좀 학교 얘기 하지 마. 안 그래도 담임이랑 싸워서 짜증 나는데. 왜 싸워? 무슨 일인데? 아, 나 피곤해 죽겠는데 나만 시험 보래잖아. 갑자기? 너한테만? 어, 그것도 두 번이나 보래. 그게 무슨 말이야? 아, 몰라. 아, 다시 생각해도 킹받네. 나 이번에 진짜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이 왜 그랬을까? 그리고 쌤말투 진짜 레전드. 시험시험하래? 요즘 꼰대 유행한가? 시험시험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은데? 그러게, 나도 굉장히 익숙하네. 진짜 킹밖에 힘들면 시험시험하래요. 어? 아니 힘든데 왜 시험까지 봐야 되냐고. 아, 힘들면 시험시험해? 아, 맞다. 나 아까 볼링장에 이어폰 두고 왔다. 저 먼저 가볼게요. 기수빈! 아휴, 내가 쟤 때문에 진짜 내 수명 다 깎아먹는다 깎아먹어 정말. 아휴, MZ인지 뭔지 내가 아주 그냥 미쳐버리겠다 정말. 아휴, 어지럽다. 간다. 아, 맞다. 팀장님. 올해 늦둥이? 역시 능력자예요.